사망률이 무려 30%입니다. 척추 골절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나사못입니다. 저게 어떻게 또 몸에 들어가? 7년 전에 집에서 꽃화분을 옮기려고 일어서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골다공증 마이너스 5.1이 넘었었어요. 마이너스 5.1? 5점? 정아 씨의 하루 계획표예요. 야, 진짜 철저해요. 네. 와, 200개다. 햇볕을 받으면은 골다공증에는 최고래요. 아무 데서나 그냥 가서 쬐기만 하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맞아. 여성 환자들의 비타민 D를 정말 다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뼈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결코 이상한 수치가 아닙니다. 다른 그래요. 방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팁을 드리자고 하면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때문입니다. 진짜? 어머, 너무 많다. 3대 악 대처법입니다. 바로 우와.